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27년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개통을 앞두고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화천역에 투자 의사를 밝히는 등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역사의 초기 개발 구상안을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속초철도를 통과하는 역은 모두 6개입니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는 기존 춘천역 개량을 포함해 신설되는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역 등 6개 역을 통과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출발역인 춘천역은 기존 역사를 활용한 복합 환승 역사로 갖춰집니다. 춘천시는 용도를 상향 조정해서 호텔과 주상복합 쇼핑몰 등으로 집중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하수 종말 처리장 이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철도가 개통된 이후에나 역세권 개발 착수가 가능합니다. 화천역은 제약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경작물 재배와 연계한 귀농 귀촌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구상안입니다. 다음 달 강원도와 화천군, 해당 제약기업이 사업 계획을 놓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업 유치 제안도 실적으로 뭐 미팅을 통해서 그 업체 입장을 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구군은 양구역 주변에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조성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LH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교통체계도 대폭 개편합니다.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 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지하고 관광지 등을 자연스럽게 순환시킬 수 있는 교통연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개 역사가 들어서는 인제군은 북위를 형태의 주거단지나 백담사 설악산과 연계한 문화 관광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자체 용역을 발주하고 종착역인 속초역을 수도권으로 통근이 가능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27년 개통에 맞춰 2025년에는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투자 자문관도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역세권 투자 의향의 회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총 사업비는 7,587억 원, 모두 민간 투자로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역사가 위치한 시군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랜드 인근에 위치한 옛 동원 탄좌가 탄광 문화공원으로 본격 조성됩니다. 수년간 사업이 부진했는데 강원랜드가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사보급에 있는 옛 동원 탄좌입니다. 지난 2004년 탄광이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 석탄 역사 체험 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강원랜드는 이곳을 새로운 관광 시설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폐경도 시설의 안전을 보강하는 1단계 공사가 끝난 뒤 개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됐습니다. 옛 동원 탄좌 일대를 탄광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3년여 만에 본궤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강원랜드 이사회가 최근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며 나머지 사업을 2022년 10월까지 끝내도록 최종 승인했습니다. 모두 561억 원이 투입되는 탄광문화공원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석탄 전시관과 갱차 체험장, 목재 공방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탄광문화공원 인근에 탄광사택 1원에 광부 마을을 추가 조성해 강원랜드와 지역을 이어주는 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저희 이제 리조트와 지역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산업 유사를 개발을 해가지고 탄광 지역의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탄광 체험 관광 시설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광 문화공원을 강원랜드와 어떻게 연계해 활성화할지가 사업의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내 공공기관 4곳이 부적절한 직원 채용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영월의료원과 대한적십자사는 청렴도 역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201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이때부터 해마다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에서 공공기관 네 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월의료원이 전국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의료원에 이어 또다시 채용 비위를 저질렀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영월의료원은 2017년과 2018년 의사를 공개 채용할 때 사설 사이트에만 채용 공고를 올리거나 외부 심사위원을 두지 않고 원장이 혼자 면접을 통해 뽑아 내부 채용 규정을 어겼습니다. 간호사를 뽑을 때는 20일 이상 올려야 하는 채용 공고를 닷새만 게시하고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영월의료원은 열악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의료와 관계없는 주차요금 징수원이나 청소원, 수납원도 절차를 어기고 채용해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였던 적십자사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포착돼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학기관의 그 채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이제 좀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담당실에 적발이 돼서 징계 처리한 건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면접위원장이 면접을 통해 자신의 조카를 부적절하게 합격시키거나 특정 간호사 후보자의 면접 점수를 부풀렸다 적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 밖에 강원대병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이 부적절한 채용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된 기관 인사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협의회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완전 공영제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통복지를 위해 춘천시가 직접 시내버스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완전 공영제밖에 답이 없다. 춘천 시내버스 시민협의회가 네 달에 걸쳐 회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처럼 운송 적자를 춘천시가 끌어안는 사실상 중공영제 방식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민영제라든가 그다음에 시가 보전을 계속해주는 준공영제라든가 하는 차원으로는 이 적자 부분을 회사 스스로가 전혀 해소할 수가 없고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임금 체불과 4대 보험 체납까지 노동자에게도 시민에게도 이대로는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4대 보험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 조합원이 대출을 한 푼 못 받고 있어요. 수도권처럼 수익 노선이 많지 않아 코로나19가 끝나도 적자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완전 공영제로 적자 구조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운영 방식을 비교하고 시에서 추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방안이 결국 막대한 예산 투입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버스회사가 감당해야 할 채무와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은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스 운영 예산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인수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며 논의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에서 논의하기에는 논의의 범위를 넘어선 거고 그거는 이제 공영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들의 제안에 춘천시는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며 또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국 군사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맞은 어제 DMZ와 접경 지역의 날 선포식과 세미나가 강원대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대와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는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DMZ와 접경지역의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접경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과 혁신 성장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원 상품권과 춘천 사랑 상품권에 대한 10% 특별 할인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강원 상품권에 대해 10% 특별 할인을 실시합니다. 매월 1인당 구매 한도는 종이 상품권 30만 원,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입니다. 춘천시도 코로나19 여파로 춘천 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한도는 종이와 모바일 모두 50만 원입니다. 원주 지역에서 시범 재배되고 있는 멜론이 6월 말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아삭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아삭꿀 멜론을 3개 농가 0.7헥타르에서 시범 재배했고 터널 재배를 도입해 6월 말부터 조기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매장에 원주산 멜론 전량이 납품되고 있으며 터널 재배로 삼기작이 가능해져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 국도 42호선 횡성 전제 구간에 조성된 루지 체험장이 다음 달 8일 본격 운영됩니다. 횡성군은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우천면 오원리에서 안흥면 안흥리 전제 구간에 단일 코스로는 세계 최장인 2.4km의 루지 체험장을 조성해 다음 달 8일 정식 개장합니다. 루지 체험장은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개장에 앞서 8월 3일부터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기본 구상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지역문화콘텐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동굴 관광지인 삼척의 환선굴과 대금굴은 개방 이후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점차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8월에 추천 여행지로 전국 힐링의 숲 6곳을 꼽은 가운데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도 선정됐습니다. 강릉시 성산면에 위치한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 가운데 하나로 울창한 숲에 8개의 숲길이 조성돼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9월 말까지 체험비를 내면 토요일 밤마다 숲과 바람을 오감으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51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해 놀이시설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놀이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지원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도 점검 지원단을 구성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합동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실태와 어린이 놀이시설물 위험 요소, 구조 안전성, 법정 의무 준수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입니다.
골프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굽은 도로를 돌다가 뒷좌석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내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다 굽은 내리막 도로를 시속 14km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